자,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우리 유상통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어, 2월 26일 월요일 유세소업뉴스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다 소식 다 보셔서, 공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례적으로 어, 2018년도 계리직 시험에 대해서 사전 안내 공지가 올라왔어요. 자뭐 우리 수강생 분들은 뭐음 이미 다 제가 안내해 드렸었기 때문에 이미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일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렸기 때문에 전혀 뭐 새로운 사실 아니고 놀랍지 않습니다 그죠 자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똑같이 그대로 3월 5일 시험 공고가 될 것이고 시험일은 7월 21일이다 벌써 일주일 전 공지에서 제가 안내를 해 드렸죠 그죠 아 이거 되게 이례적 인데요 원래 어, 시험 공고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우정사 본부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험 공고가 오후에 나는 그 오전에 연락을 해도 그래도 시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라 하다가 갑작스럽게 공고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사전안내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음, 아마 아마 이전 우리 공지 받던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신신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커뮤니티에는 이제 그 공유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주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아주 잘 지켜주셨어요. 근데 아마. 이거 진짜야? 싶으니까 우정사업본부에 막 전화를 좀 해보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 당, 당황을 했겠죠. 갑자기 이제 전화들이 오고 정확한 시험 일자를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아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급하게 이 사전 안내를 공지를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시험 일자는 발표를 했는데 필기 합격자 날짜는 또 발표도 안 하고 급하게 좀 했구나 하는 것들이 좀 티가 납니다. 아, 어찌 됐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면 하어 3월 5일까지 좀 기다렸으면 그러면 어 우리가 어쨌든 차분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더벌수 있는 건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어차피 발표될 내용이니까 뭐 일주일 뭐 일찍 발표됐다라고 해서 뭐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유수와의 약속을 지켜 주신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우리 수강생분들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하여튼, 어, 좋은 정보, 빠른 정보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거고요. 음, 자, 시험은 7월 21일이죠. 여러분, 운명의 날입니다. 아, 면접 시험은 10월 6일이고요. 최종 합격자는 10월 11일 날 발표가 됩니다. 자, 미리 다 공지해 드렸기 때문에 당황스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 자, 이제 그, 많이 이제 긴장되시죠? 일단 이 인원이 178명으로 이제 예정인원, 거의 뭐 변함없이 178명 선발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사실 뭐 200명 정도, 205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뭐 저소득층이나 이러한 공채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특채되는 이런 것들을 빼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항상 그랬어요. 2016년도 때도 원래 발표된 인원보다 실제 선발 인원은 좀 줄었죠. 저소득층 빠지고 이거 빠지다 보니까 또뭐 무슨 뭐 고등학교, 그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뭐 선발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몇명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78명 선발이 된 것이고요. 아, 어,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제가 항상 강조되죠. 물론 이제 카페에 잠깐 들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이 인원 때문에 어떡하나요? 막 이런 글도 올라오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말이죠. 200명 뽑을 걸 400명 뽑는다거나 600명을 뽑는다라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어, 굉장히 그런 건 좋죠. 그렇지만 200명 선발 하나, 178명 선발 하나 그래 봐야 20명 차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 경쟁률이나 이러한 것들은 선발 인원이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선발 인원을 엄청나게 많이 뽑으면 물론 뭐몇 배수를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커트라인은 많이 내려가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발 인원 많이 뽑는다 그러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달려들 거예요. 그럼 경쟁력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태가 돼 버리면 거꾸로 아마도 제 예상에는 2016년도 응시자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원이 일단 많이 줄었고 계리직 시험 합격이 쉽지 않다라고 예상들을 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저는 그걸 몸소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딱 수강생 추이를 보면 알잖아요. 2016년도 때 시험 공고가 날때 당시와 지금과를 딱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많은 수강생 분들이 다른 데로 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분들이 유상통을 선택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딱그 수치만 딱 보더라도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국 300명 뽑아서 600대의 경쟁 올라가나? <laughs> 그죠? 178명 뽑고 200대의 경쟁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200명이 아니라 300명, 400명 뽑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럼 300명, 400명 뽑는다고 해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달려들 거예요. 자, 실제로 구급 쪽 준비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 올 거고. 그렇다고 라 생각을 하면 결국 그거나 178명으로 줄어들어서 응시자 줄어드나. 결국 내 입장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합격자 커트라인은 80점대 중반이니까 내 실력을 세 과목의 모든 점수를 80점대 중반까지 어떻게든 끌어올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거 인원 적게 뽑는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또 당황하느라고 또 며칠 또 하, 공부하는데 손이 안 잡혀요. 뭐 일주일 보내고 언제 공부하려고요 언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쁠 말씀만 해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아픈 것도 좀 찌르고 따끔하게 좀 여러분들 혼도 내고 물론 뭐 여러분들 어린애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이끌어가는 입장이니까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왕좌왕 할 시간이 아니에요 뭐 이거 몇명더 뽑고 몇명덜 뽑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300명 400명 뽑을 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200명 뽑는 거랑. 178명 뽑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거 가지고 긴장을 합니까? 어차피 내 스스로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점수를 어떻게든 80점 중반대로만 끌어올리면 뭐몇 명을 뽑든 경쟁률이 몇이든 합격이에요. 절대 뭐트라인이라고 하는 게막 90점대 넘어가고 막 그렇다고 70점 이하로 막 떨어지 이러지 않아요. 항상 80점 초중반 대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안정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80점 중반까지 내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괜히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께 노차노차 당부 드립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음. 아, 이제 한 가지 이제 강건이 남은 거는, 어, 이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던 이제 연단위 선발을 할 것이냐. 요거를 이번에 발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전부터 그런 논의가 되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논의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험 발표 때 그런 걸 만약에 발표한다면 그러면 좀 좋죠. 178명으로 조금 적게 선발한다라고는 해도 만약에 내년에 또 시험 선발을 하는 것으로 1년 단위 선발을 하겠다라고 시험 공고와 같이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어쨌든 조금 부담 적게 이번 시험이 혹시라도 물론 당연히 그렇다 해서 뭐~ 여유 갖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번 (2018년도) 시험 합격을 목표로 달려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 네, 어, 뜻대로 안 됐을 경우에 또 1년 뒤를 좀 기약할 수 있으니까 막막하게 2년 뒤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유리하니까, 아 어, 선발 인원이 좀 적더라도 이번 시험 공고를 하면서 1년 단위로 앞으로 매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표를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이제 간절하게 이제 소망을 하는 건데, 아 어,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나 분명히 그런 내부적 논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어,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 어, 이제 뭐 어쨌든 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 이렇다 해서 여기서 이걸 포기한다 그러면 시작 안한만 못한 거죠 그죠 자 마지막까지 어떻게 열심히 달려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근차근히 어 학습을 진행해 나가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어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아마 한국사도 어. 기본 이론은 끝난 것 같고 이제 심화 학습, 이제 심화 강좌에서 더 이제 깊게 깊, 진행을 하신다라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곧 이제 심화 강좌 촬영도 시작될 거고 어 그러면 이제 심화 강좌 교재 이제 나오면 바로 또 교재도 또 특히 이제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 어,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제가 빠르게 정리해서 기출 문제집도 빠르게 하여튼 최대한 정리해서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할 테니까 어 자료는 우금 자료는 3월 5일에 어, 시험 공고 발표하면서 우금 자료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자료가 발표되면 최대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아, 고민석 선생님과 함께 빠르게 작업을 해서 어,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어, 신교재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니까 자 그건 뭐 당연히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또다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우금 패키지를 수강하시거나 또는 따로 단가 수강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가장 빠르게 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열심히들 달려가셔서 좋은 결과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론 강좌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고 시막스 강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빠른 속도로 단기 과정으로 빠르게 복습을 하는 과정으로 약한 45강 정도로 빠르게 모든 전과정을 정리하는 그러한 코스 하나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강 형식으로 어,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특강들이 플러스가. 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마 학습은 이외동용 단기 완성 강좌 플러스 시마 학습.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래도 어, 끝나신 분들이 바로 이제 심화 학습에서 빠르게 한 바퀴 45강 돌리면 전체 교재를 한번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빠르게 진행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분 부분 중요한 내용들 심화 학습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 해설 특강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니까 자 이제 3월 2일부터 촬영을 심화 학습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3일쯤부터 업데이트가 시작이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이제 답변을 제가 계속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지금 텍스트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어 조금씩만, 조금씩만 좀 천천히 올려주세요. 제가 너무 지금 1대, 1대 몇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막. 막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그 답변 다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어, 어차피 계속 이제 앞으로 답변 드릴 거니까 조금씩만 천천히 올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함께 공부하는 거니까 너무 한꺼번에 막 올리지 마시고 조금 나누어서 천천히 좀 질문 올려주십사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 심학습 진행하면서 쿠코드 여러분들 각그 챕터별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한 모든 해설 강의들 차례차례 계속 녹음해서 올릴 겁니다. 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아, 자, 이제 드디어, 예, 어, 우리 그 유상통 강의실로 들어오시면, 아, 그러면 드디어 이제 d 데이가 보일 거예요. 두둥, 145일. 자, 오늘 날짜로 드디어 이제 d 데이가 떴어요. 긴장되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이 14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145일 동안 열정을 불태워 보세요. 자, 우리 동계올림픽도 끝났는데, 우리 그 동계올림픽 저는 가장 여러분 어느 장면이 인상적이었나요? 물론 여러 가지 다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그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 따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눈물 흘리던 장면 그게 가장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4년이란 시간 동안 그 부상 당했었잖아요, 그죠? 부상 당하고 그걸 보니까 몸이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벌써 허벅지 굵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좀 가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아좀 힘들었구나 하는 게 보였는데. 어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실수만 안 했으면 금메달까지도 땄을 텐데 아쉽긴 하지만 그4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간 열정을 불태운 거죠 그걸 마지막 쏟아붓고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 100, 14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정말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한번 불살라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어, 자 이전 때 공지 올려 드렸고 자 공지에서 음,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이벤트 한번 볼까요? 뭐 많은 분들이 그 예, 댓글을 많이 올려 주셨어요. 자쭉 그냥 제가 쭉 읽어 봤습니다. 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아사사사사사예요? 사자어자뭐 사진도 올려 주셨는데 이거 하트로 왜 가리셨을까요? 자 어쨌든 어, 많은 분들 제가 좀 선발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20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뭐쭉 읽다 보니까, 아, 뭐,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뭐, 궁금님, 아, 넥타이 아낀다는 말씀을 듣고, 다음 강의 넥타이 주인공은 내가 되고 싶다는 제가 이거 분명히 캡처해둘 겁니다. 궁금님, 누구신지도 제가 아이디 알고 있으니까, 아, 반드시 합격하시면, 쌩!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합격하시면 꼭 넥타이 <laughs> 선물 보내주세요. 아, 넥타이 예약이네요. 그죠? 음. 자, 루키님도 선발이 됐어요. 자, 뭐, 남자분이네요. 자, 프로필에 가장 최근 찍은 사진이랍니다. 자꼭 합격할 때니 장가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 우리 뭐 미혼 여성 수강생 분들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리 나드릴 테니까 자 루키님 아, 선발 되셨고요 자뭐 루원이 팔구님 음, 생일날 시험 날이 생일이시라고요 예. 7월 21일 생일이시라는데 야그 생일 날이 가장 즐거운 또 생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시험 잘 보고 나오셔서 기분 좋게 생일 파티 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루원이 팔구님 자, 그 외에도 뭐, 말보다 행동 님도 뽑히셨고요. 자, 몽글몽글 님. 음, 예. 그 다음, 어, 산도롱 님도 뽑히셨어요. 수블리네 님. 어, 따님하고 같이 한복 입고 돌사진인 것 같은데, 아, 어, 올리셨네요. 그죠? 수블리네 님. 축하드립니다. 자, 순이 님. 아, 예. 딸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그림 올려주셨네요. 그림 되게 잘 그리네요. 자 순이님도 뽑히셨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 제가 좋아하는 콜라를 올리셨네요. 자, 안녕하세요 공일님. 지금 불르신 어, 호출 어,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다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공일님도 그냥 뽑아드렸어요. 이가든님도 제가 선발했고요. 제블리님 2016년도 때도 수강을 하셨군요, 그죠? 자 이번에 꼭 어,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커피 한잔 하시고 힘 내시고. 자 추야님. 음... 강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강아지가 유일한 친구라고요? 안 돼요. 사람하고 친구해야지 강아지하고 너무 친해지면 안 됩니다. <laughs> 남편분들도 옆에서 또 강의를 또 흘려 들으셨다고. 어, 타기조아님, 어휴 결혼식장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자, 결혼식을 하실 예식장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어, 꼭 결혼하시고요. 자, 하, 결혼, 아마 시, 어, 결혼식이 시험 이후인가요? 어, 그러네요. 그러면 합격도 하고 결혼도 멋지게 하는, 만약에 수블리 타기조아님, 자기 조아 님 만약에 시험 합격하시고 결혼식 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에 꼭 가겠습니다. 합격하시면 불합격하시고 가면또 불합격했다고 저또 물어뜯으실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갈수 없으니까 합격하시고 자 결혼식 나중에 청첩장 보내시면 제가 결혼식에 꼭 가겠습니다. 어, 약속드릴게요. 자, 그래서 힘내셔서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하영임 내자 님. 자, 합격해서 퇴사해야 해. 꼭 합격하셔서 퇴사하세요. 아, 어, 축하드리고요. 자, 호아몬드 님. 음, 실강으로 특강하면 꼭 오신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예, 모의고사 특강 진행할 겁니다. 자, 그때 오세요. 근데 경쟁이 되게 심할 걸요. 2016년도 때 오프라인 특강할 때막 서버 다운되고 그랬어요. 신청할 때. 그래 어, 그때 미리 공지를 드리겠지만, 경쟁입니다. 예, 빠르게 뭐몇초 안으로 안 하시면 아마 신청이 안 되실 거예요. 자, 홍영식 다다양님. 아이고 10년 전에 정보 처리 저랑 같이 공부하셨습니까? 10년 만에 만나시는데 제가 많이 좀 늙었죠, 그죠 자, 어, 10년 전에 그 정보 처리 한 번에 합격하시던 그 기운으로 어, 2018년도 개리직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 20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합격 어, 어, 그 선발 안 되신 분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할 겁니다. 예, 곧또할 거예요. 뭐 공고 나면 또 하고 뭐 자주 하죠. 뭐 여러분들 그냥. 어, 하나의 장, 그, 뭐랄까요.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너무 또 이것도 선발 안된 걸로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선발 되신 분들은 또 축하드립니다. 예, 커피 한잔 따뜻하게 하시고,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고, 자, 쪼꼬요, 유낭님 유나,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남겨달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21분, 이렇게. 어, 그 유상통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유상통 홈페이지에, 어, 이용 안내 있죠. 강, 강의 목록이 아니라, 자, 유상통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유상통 소개 페이지에, 자, 여기 유상통 이용문이 있잖아요. 자, 이 이용문이에다가, 자, 이벤트 당첨자입니다라고 하셔서, 아, 어, 정확한 그 휴대폰 번호 알려주시면, 아, 어,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아, 어, 바로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모든 건 결정됐어요. 열심히 달려가야죠. 그죠? 7월 21일이 여러분의 어떠한 그, 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따라서 어쨌든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여, 여러분 운명의 나이 될 겁니다. 행운의 여신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래요. 그, 그렇기 위해서는 자 공부도 안 하고 행운의 여신만 기다리면 안 되겠죠. 열심히 나는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어,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 모든 열정을 어, 한번 불살라 보시길 바래요. 저도 저도 7월 21일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다음 어, 3월 5일 공, 공고 정식 공고 올라오면 자 그때 여러분들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유세수업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